서울신학대학교에서 전도학을 강의하는 하도균 교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1890년대 그리고 1900년대 들어오면서 우찌무라 간조 같은 사람들이 무교회주의를 설파했다는 겁니다. 교회가 필요 없다. 성경만 읽고 우리끼리 개인적으로 믿으면 된다고 말했고 우리나라에서는 함석헌이나 김교신 같은 이들이 그 가르침을 받아들였고 무교회주의로 인해서 전 세계 교회들이 다 사라질 것처럼 보였던 때가 있었으나 사라진 것은 교회가 아니라 무교회주의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께서는 교회들을 붙드시고 성령께서는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들이 가진 어려움 속에서도 성장하고 부흥하게 하셔서 지금도 지구촌 구석구석에 생명의 복음을 전도하도록 교회를 사용하고 계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74년 전 한경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셔서 목사 되게 하시고 여기 보내셔서 한 목사님을 통하여 영락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목회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주셔서 영락교회 강단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과 은혜를 공급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영락교회를 통해 영락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손 만대 이 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락교회를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대통령 밑에 특별위원회가 있어서 영락교회를 걱정해 주는 게 아닙니다. 지역 주민들이 걱정해 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며 지켜나가야 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할 때,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줄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영락교회 울타리 안에서 교회 생활에 성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려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이미 교회가 있었고 어떤 이들의 권유를 통해 혹은 부모님들을 통해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 별 생각 없이 어느 교회에 소속돼서 우리 다니다 보니까 그 중에 우린 영락교회에 몸담게 되었는데요. 교회는 다녀도 이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한 깊은 숙고를 하지 못한 채 다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역시 목사가 되고 담임 목회를 하면서도 교회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했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저 목회를 기능적으로 이해해서 목회가 뭐냐, 설교하고 신방 다니는 거지, 그리고 교회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야, 이 정도로 생각했지 주님의 교회가 뭔가에 대한 깊은 이해가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열정은 있었지만 시행착오도 많이 했고 교회가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린 디모데 전서의 몇 절을 읽었는데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보낸 두 편지 가운데 첫 번째로 보낸 편지입니다. 그때 이 편지를 받은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 내용이 디모데전서 1장 3절 앞부분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목사님이 되어 있었는데 에베소에서의 목회는 결코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디모데 그분이 너무 아직 연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고 말씀했는데 바울은 염려했습니다.
아유, 조금만 더 나이가 들었으면 좋을 때 너무 연소해서, 이게 바울의 염려였는데, 여러분 나이가 너무 연소한 사람이 대중을 인도해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에베소 교회는요, 큰 교회였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큰 도시입니다. 에베소는 이오니아 주의 수도로서, 주도로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거기 교통의 중심지고 무역의 중심지로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철학과 예술의 중심지이기도 했는데, 고대 사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 아르테미스 신전이 이 에베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규모가 큰지요? 축구장보다 훨씬 큽니다. 그 길이가 137m, 너비가 69m, 그리고 이른 아름들이 돌 기둥이 무려 18m짜리 기둥이 127개가 떠받치고 있는 엄청난 신전, 7대 불가사의라고 말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대한 신전이 있었던 곳이 이 에베소입니다. 도시가 크고 거대하다 보니 거기 교회도 큰 교회였는데, 연소한 디모데가 담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웠다는 겁니다. 거기다 규모가 크다 보니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섞여 있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아닌 그리스의 철학이나 그리스의 신화를 받아들여서 왜곡된 이상한 이야기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이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하려고 거기 목회를 맡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정이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말하면 구원의 열매가 맺힐 텐데, 신화와 족보에 착념하는 이상한 가르침을 하다 보니까 아무 의미 없는 논쟁만 일삼게 되니 그런 사람들을 바로잡아 주라 한 것입니다. 더구나 그 중에는 아주 교회에 무게감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가보면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그 에베소 교회 초창기부터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인물이었을 것이고, 디모데보다도 나이가 한참 많은 사람들이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이 떡 교회 안에 버티고 앉아서 복음의 진리가 아닌 다른 주장들을 하니까 얼마나 디모데에게 어려웠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디모데는 몸이 약했습니다. 자주 나는 너의 병을 인하여,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걸 보면 체질이 또 허약하기도 했으니, 도시는 크고 교회는 크죠. 나이는 적어서 감당하기 어렵죠. 거기다 교회 안에 영적으로 많은 혼란이 있죠. 몸도 약하죠. 그런데 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런 디모데의 형편을 잘 아는 바울 사도는 어서 빨리 에베소로 돌아가서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주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그게 빨리 될 것 같지 않으니까 그 마음을 우선 편지로 담아서 보내게 되었는데, 그게 디모데 전서인 것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지에 관한 권면을 담아서 보내기를 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14절 15절 이 내용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까, 이걸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우리 영락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영락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깨달아야 교회 생활에 잘 적응하여 감당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회사 생활과는 뭐가 다를까요? 가정 생활과는 어떤 점에서 다른 걸까요? 교회는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15절 중간에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나왔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건 믿으십니까? 아멘. 교회는 설립자의 것도 아니요, 구성원의 것도 아니요, 목사의 것도 아니요, 어떤 재직들의 것도 아니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본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교회 생활을 하는데 너무도 중요한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는 어떤 특정 사람의 뜻이 주장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목소리를 높이고 자기 교회인 것처럼 자기 주장을 펴나가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락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만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락교회 본질은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것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길 원하셨고 제자들을 불러 교육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다음 세대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진리를 교육하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선포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증언 공동체로서 이 땅에 존재해야만 될 것입니다. 영락교회가 가르치기도 잘하고 선포하는 일도 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사도행전 2장이 보여주는 것처럼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는 사귐의 공동체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집된 힘을 가지고 나가서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이들을 섬기는 봉사하는 공동체로 주님의 손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우리 교회가 이 교회 본질에 따라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당연한 귀결이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열매가 얻어지면 그 모든 영광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의 교회가 시끄러운가요? 많은 교회들 중에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 영광을 받으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고 섭섭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충성하되 우리의 때가 되면 조용히 언제 내려갔는지도 모르게 무대 뒤로 내려갈 준비를 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겨 나가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영락교회가 참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교회는 다른 이들과 함께하는 공동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잘하려면 옆에 앉아있는데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지금 집, 하나님의 집 이렇게 됐는데 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는 집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그 속에는 사람들 혹은 가족이란 뜻도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 집이 건물이 나무토막 하나로 될 수는 없잖아요. 거기 나무토막만 있는 게 아니라 쇠붙이도 있고 돌멩이도 있고 여러 성격이 다른 것들이 다 이렇게 응결될 때 하나의 건물 집이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도 여러 가족들,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을 교회라고 하지 않고 그 건물을 구성하고 있는 내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나를 다 합쳐서 교회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사랑하고 교제하고 함께 하는데 불편함을 느끼시지 않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여러분 다 결혼해가지고 아이 낳고 살지만 가족이라고 해서 입맛이 다 똑같습니까? 다 제각기 다릅니다. 우리가 서로 같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틀린 생각입니다. 생긴 게 다 다른 것처럼 생각이 다 다르고 다 다르죠.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요 찬송을 불러도 막 복음성가를 막 일어나서 춤추며 불러야 부른 것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조용히 찬송가 한 장 한 장을 부르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를 해도 주여 그렇게 하길 원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시작부터 끝까지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며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설교도 그래요. 어떤 목사님처럼 핸드마이크 들고 이 강당 끝에서 저 끝까지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열이 오르면 우통도 벗고 막 이렇게 하는 스타일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아주 또박또박 말씀하는 설교를 좋아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여러분 저는 어느 장단에 맞추면 되겠습니까?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다름이 얼마 전에도 설교한 적이 있지만 다르다는 것 때문에 아픔이 되고 혹은 차별이 된다면 슬픈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왜 교회 안에 적응 못하고 뛰쳐나갈까? 나랑 다른 어떤 사람이 그 다르다는 걸 가지고 날 찌르니까 나도 찌르다가 서로 상처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그 다름을 용납할 수 있는 사랑의 포용력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같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건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공통 분모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것들은 좀 달라도 다 포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서로 색이 다른 조각들이 모아져서 모자이크 그림이 완성되는 것처럼 그 다름이 강점이 될 수 있는 영락교회로 하나로 연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름을 오히려 축복해 주면서 포용할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교회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은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진리라는 토대 위에 세워집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터입니다. 그 위에 2층 3층 올릴 때 그 기둥과 그 모든 걸 연결하는 그 재료가 뭐냐 하면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로 터를 놓고 진리로 세워나가는 것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도 진리에 입각한 설교가 돼야 되겠죠. 어떤 이데올로기를 소개한다든지 어떤 세상에서 일어나는 신변 잡기를 이야기한다면 그건 설교가 아닐 것입니다. 설교는 예수님의 진리를 말해야 되고 그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의 진리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제도 인간적인 교제이어는 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우리 같은 학교 나왔고 고향이 같고 너랑 나랑 취미가 비슷하니까 우리 친하게 지내자. 여러분 인간적인 교제는 반드시 문제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진리에 입각해서 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공유하는 거룩한 교제는 우리에게 서로 영적 상승작용을 가져와서 믿음의 유익을 끼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사역 또한 진리에서 근거를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왜 이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할 때 주님이 원하신다고 할 때 해야 되는 거지 남들이 다 한다고 따라서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락교회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교회가 몇 군데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분은 6만, 7만 이렇게 말하는데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단만 놓고 보면 한국 교회는 너무나 열악합니다. 우리 교단이 장자 교단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 교회들은 너무나 취약합니다. 재적으로 말해서 성도가 50명 미만인 교회가 거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200명 이하인 교회가 80%가 넘습니다. 그런 현실을 생각해 보면 여기 서울 한복판 영락교회는 엄청난 교회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교회 지금 계신 겁니다. 이것이 어떤 때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이라고 여겨질 때도 있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이요 사명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락교회는 그저 영락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락교회를 바르게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영락교회가 꼭 성경적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만 될 것입니다. 한경직 목사님 그렇게 하신 것처럼 때로는 바깥에 있는 이들과 연계하여 연합을 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마지막까지 홀로 서서 진리를 지켜나가는 고독도 감당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주셨으므로 우리의 손과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사회와 교계를 위해서 통 큰 헌신을 할 수 있는 베푸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락교회 성도라는 짐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우리 성도들이 그걸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영락교회 목사로 사는 게 두렵습니다. 너무나 짐이 무겁기도 합니다. 언행에 조심해야 되죠. 어쩌다가 길거리를 걸어가거나 어쩌다 남대문 시장을 걸어가도 기웃기웃하면서 그냥 하루 종일 구경도 하고 그러고 싶을 때도 있지만 아유 남대문 시장에도 영락교회 성도들 산다는데 목사가 그 처신을 잘해야지, 거기서 양말 사면서 깎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언행이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디 가서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하면 그게 영락교회 성도들의 말인 것처럼 되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서 어떤 때는 힘이 드는 때가 있죠. 그러나 저는 깔리는 것이 아니라 자유하는 영혼이 되고 싶습니다. 그 어떻게 가능한가? 교회 주인이 주님이심을 믿는 겁니다. 주님이 은혜로 도우실 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저의 이 마음의 짐을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같이 져주시길 바랍니다. 작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목회자들을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교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앞에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언행에 조심하며 신중한 영락교회 성도들이 되고 어디 가서나 양보하고 먼저 베풀며 덕을 세우는 영락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러면서 우리 모두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결이 되어서 이 교회가 예수님 모시는 그날까지 정말로 성경적인 교회로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영락교회라는 통로를 통해 감당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을 자손 만대까지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이렇게 부르는 그분은 우리보다 조금 나은, 어떤 사람보다 조금 나은 그런 시시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라고 부르시는 그분은 만군의 하나님이시며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영광스럽게 올려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을 우리가 믿고 있죠. 그분의 영광을 오늘 본문 맨 끝 16절이 잘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남 받으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할렐루야. 최고이신 분을 우리가 주 이렇게 부르고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있으므로 우리 교회도 영광스러워야 되고 우리 각자 각자도 아름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을 믿게 되는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아름다운 교회의 구성원이 되게 하심에 감사하며 우리 교회를 잘 지키고 눈물로 기도하며 교회를 통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 성도님들 충만하게 충만하게 누리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손길이 임하길 원하고 주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이 임하길 원하고 여러분들의 영육간의 삶을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교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기쁨이 모두에게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